오늘은 또 이 기름값이 얼마나 올랐을지 한번 봅시다. 보자. 휘발유 2,119원. 와, 경유 1989. 경유가 거의 2,000원이네요. 저도 SK 주유소에서 기름을 항상 넣는데, 이 가락에서 신항 들어가는 쪽, 들어갈 때는 저기 본방 주유소에서 항상 기름을 넣습니다. 여기가 조금 싸거든요. 여기는 얼마나 할지 한번 봅시다. 오늘 기름 한 400리터 들어갈 것 같은데. 와, 요즘 기름값이 비싸가지고 진짜 걱정입니다. 이거 좀 떨어진다는 말이 있긴 있던데, 보자. 1919. 아까 저기보다 조금 싸네요. 보자. 양쪽 가득요. 자, 주유소에 오면 쓰레기도 좀 버리고 물도 좀 챙기고. 요소수도 좀 넣고. 우리는 양쪽으로 돼 있어서 벤츠는 일단 운전석 쪽에 240리터 들어갔습니다. 1919원. 운전석 쪽에만 46만원이 들어갔어요 지금. 이거는 조수석. 자, 이 기름가 언제쯤 떨어져요? 이제 좀 떨어진다는 말이 있던데. 조수석 쪽에 174리터 33만원. 그 다음 이 요소수 1600원 리터에 이게 50리터 들어가네요. 요소수 81200원. 기름 414 들어갔어요. 고맙습니다. 아니 414리터 맞나? 240 더하기 174 300 240. 아 맞네, 414. 자, 지금 보면 이게 요소수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1600원 50리터 81245원. 그 다음에 이 오른쪽 게 기름입니다. 할인받아서 리터당 1904원 414리터. 기름값 78만원입니다. 78만원. 80만원이네. 80만원. 와, 미쳤다. 제가 오늘 이 기름을 넣고 보니까 갑자기 예전 생각이 좀 나네요. 제가 이 차 준비할 때, 제가 2018년도 한 8월달쯤에 이 큰 차를 내가 이제 사서 하려고 막 이제 계약도 하고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현업에 종사하시는 선배님들이 되게 많이 말렸었습니다 저를.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남바값이 너무 비쌌어요. 짐도 없었고. 그때 당시에 북극 땡기는 차들은 뭐 올라가면 진짜 길게는 이틀 3일씩도 자고 이랬거든요. 내려오는 짐이 수출이 진짜 많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지입 남바가 2800, 비싼 거는 3100만원씩 했어요. 지금까지 남바 시세 중에 제일 비쌌을 때라고 하더라고요. 여러가지 이유로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그 선배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또 한가지 이유가 뭐냐면 기름값이었습니다. 기름값. 지금은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남는게 없다. 니 댕기봤자, 그러니까 조금 이따 해라. 그때 기름값이 얼마였냐면 1400원이었어요. 1400원. 뭐 1380몇원, 1390몇원이라
한 1,400원대 이래 이 정도 기름 값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때는 안전운임제도 되기 전이었긴 하지만 그때도 그랬습니다. 1,400원 보고 우리가 이 기름 떼어가지고는 남는 거 없다 조금 이따 해라 이랬는데 지금 기름값이 뭐 2,000원 가까이 되니까 와 이렇게까지 또 오는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뭐 저도 마찬가지고 이 운전밥 먹고 사는 사람들은 지금이 또 엄청 힘든 시기일 거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또 좀 내려간다는 말도 있고 하기는 한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오를 때는 진짜 빨리 오르는데 떨어지는 거는 좀 천천히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좀 빨리 이렇게 또 이 기름값이 또 안정을 제자리를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에도 진짜 열심히 당기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벌써 7,514km 탔습니다. 지금 오늘이 며칠이고 오늘이 16일인데 7,500km 탔습니다. 엄청 많이 탔죠. 지금 시간이 21시 22분이네요. 오늘도 경기도 자극 갔다 오니까 시계가 벌써 뭐 9시 반이네요. 집에 잠깐 들렸다가 목욕만 빨리 하고 내일 또 순번 작업 올라가야 됩니다. 내일 또 차가 뭐 13대인가 온다는데 또 안 쉬고 쭉 올라가야 됩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지금은 큰 차를 운전하고 있지만 아직도 큰 차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멋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힘든 시기에 힘내시고 항상 안전운전. 와 오늘 컨디션이 존나 좋네. 형태까지 바로 꽂아버려야겠다. 와 좋겠네. 오늘 질서 다이 말할 힘도 없다. 씨 자리 없나. 자리 없나? 아, 자리 있네.